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초등부터 의대 이렇게 키워드를 해가지고요. 의대가 이제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의대 블랙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의대, 사교육을 다뤄서 굉장히 이제 시청률 높았던, 화제가 됐던 드라마 기억하시죠? 네. 잠깐 보시죠. 큐.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보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넌 그냥 이대로, 이대로만 쭉 가면 서울의대 합격하겠지? 뭐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네. 전적으로 저를 믿으라. 그 드라마 몇 년 지났지만 역시나 입시철 또 이런 거 얘기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네. 그런데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의대 갈 준비를 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검색을 해봐도 이제 이런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초등부터 준비하는 의대 진학 프로젝트 뭐 이렇게 되고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제 의대 입시 전략 설명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빨리 준비할수록 좋다 이런 거죠.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 이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이런 학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 의대의 선호 현상이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초등 입시반이라고 하니까 의대 블랙홀이라고 하셨죠? 그 말이 좀 실감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 기사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습니다. 이제 서울 주요 대학에 반도체 학과가 있습니다. 네, 정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최초 합격생들이 등록을 안 하고 포기를 하고 또 추가 합격자를 뽑고 그러면서 이제 3차, 4차, 5차까지 추가 합격자를 뽑았다는 거죠.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학과들이 취업이 좀 보장돼 있는 그런 학과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SK하이닉스와 이제 계약이 돼 있는 그런 과들이고요. 이런 과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취업이 됩니다.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이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의학, 약학 계열의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상당수 반도체 학과 등록을 포기했을 것이란 분석 그리고 추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의치 한약수 이런 말 있잖아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네, 여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쏠림 현상이 사실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고민만 하지 않고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골프 황제의 타이거 우즈가 조금 선 넘는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라서 논란이 돼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봤는데 오랜만에 사실 지금 대회 출전해가지고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뭐 2년 전에 대회 마치고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대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이제 필드 복귀. 그래서 구름 관증을 몰고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의 장면은 이제 어제 1라운드 9번 홀에서 나왔습니다. 우주가 먼저 티샷을 했고 이게 300야드 넘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같은 조에 있는 이제 저스틴 토마스가 티샷을 했습니다. 이게 타이거 우즈의 공보다 덜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즈가 더 멀리 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우즈가 토마스 손에 뭘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걸어가는데 이 장면이 문제가 됐습니다. 뭘 줬길래 문제가 됐다는 건지 다시 한번 저희가 못 봤거든요, 잘. 네. 앞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여성 용품인데 생리대를 건네줬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난을 치려고 미리 이제 타이거 우즈가 준비를 해온 거죠. 공이 멀리 안 날아갔으니까 토마스한테 여자 같다 이런 의미로 이제 장난을 친 건데 이게 정말 큰 대회잖아요. 맞아. 이런 대회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논란 당연히 나왔고요. 우주는 결국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As I said, if I offended anybody in any way, shape or form, I'm sorry. It was not intended to be that way. 저스틴 토마스 선수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 넘은 장난이었다. 뭐 사과를 했으니까요.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